안녕하세요. 드로잉자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작가분들의 다양한 키트를 제작 생산하고 있는 취미 전문 플랫폼 하비풀에서 최근에 취미 키트 제작 서비스 픽킷을 런칭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픽킷을 통해 연필 인물화 드로잉 키트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드로잉 키트의 제작과 판매 관리는 픽킷에서 하게 됩니다. 연필 인물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들로 구성했습니다. 구성품의 가격은 최저가로 제작했습니다. 기본 드로잉 재료 외에 제 사인이 들어간 눈, 코, 입 완성작 그림과 따라 그려볼 수 있게 눈, 코, 입 스케치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인물화를 시작하시거나 배우고 있는 과정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북입니다. 스트라스모 브리스톨지 300 시리즈입니다. 크기는 가로 23, 세로 30cm로 A4보다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입니다. 스무스하게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이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앞 뒷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붓입니다. 전만 몸백 믿고 절에 설치는 할 때 그 백입니다. 그림에 지우개 가루나 이물질을 털어낼 때 사용합니다. 다른 백붓보다 부드러워서 그림에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고 지우개 가루나 연필 가루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붓 1호입니다. 세밀한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눈썹 같은 털이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풀어줄 때도 사용합니다. 흰색 마카펜입니다. 다른 마카펜이나 젤리펜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 마카펜이 가장 그림 그릴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눈의 하이라이트나 입술과 혀의 광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혀가 촉촉한 느낌이 나죠? 하드 쭉 떠들어서 쇳바닥에 땀나서 촉촉한 것. 이건 찰필입니다. 선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굵기별로 3개를 준비했습니다. 3개 정복이죠. 톰보 모노제이 사비 연필입니다. 모노백도 있지만 드로잉제이니까 모노제이를 사용합니다. 모노제이가 가장 무난합니다. 파워카스텔 8B 연필입니다. 눈동자나 콧구멍같이 진한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8B계를 하고 누워 8B로 그림을 그리면 8D계 아픕니다. 미술용 지우개입니다. 브랜드명이 떡지우개입니다. 미술용 지우개 중에서도 특히 무르면서 쫀쫀한 편이라서 아주 잘 지워집니다. 파버카스텔 니더블 지우개입니다. 사실 이게 떡지우개라고 불리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떡반죽처럼 주물딱거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 코, 입, 원본 그림을 인쇄했습니다. 종이가 약간의 두께감이 있습니다. 사인을 넣어서 소장가치도 있습니다. 소장 가치를 못 느끼겠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찢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원본을 직접 보면서 그림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본 그림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스케치 그림을 구성품에 포함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놓고 따라 그려보시면 실력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상이나 화판에서 그리실 때 그림이 움직이지 않게 종이 테이프로 고정해서 그리세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것보다는 스케치를 좀 더 연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연하게 스케치하면 알아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약간 진하게 스케치했습니다. 스케치 선이 좀 진해 보이더라도 연습용이니까 스케치 라인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눈, 코, 입 그리는 자세한 과정은 픽킷에 영상을 링크해 뒀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시면 좀 더 쉽게 그림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씨, 연필꽂이 소개를 안 했네. 연필꽂이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연필 깍지라고도 하죠. 짧아진 몽땅 연필을 꽂아서 사용하거나 연필 길이를 확장해서 긴 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드 선이나 형태 측정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뒷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 드로잉 키트 구매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올려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충동 구매 환영합니다. 하비풀에서 런칭한 픽킷에서 제작 관리하는 드로잉 재료인 드로잉제이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인물 드로잉 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인물화 그리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로 알차게 구성했으니까 많이 많이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